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 라이더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보려 합니다. 요즘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행하는 지문이에요. 여러분, 지진인가 봐요. 어떡해요.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? 어떡해요. 아, 일단 테이블 학교에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되겠죠. 멈췄다. 그냥 지진 아니고 버스가 지나가서 흔들린 건가? 어쨌든 조금 흔들리다가 흔들린다. 어떡해요. 여러분, 어떡해요. 또 지진 일어나, 지금 무너지고 막 화장품 떨어지고. 제 집에서 사시려야 되는데 지진 나면은 너무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테이블 잡고 움직여. 학교에서 커스팬도 하고 뭐 화를 수 없는 중이라니까. 얘가 다 나갔어.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빨리, 그냥 지진 났다고 여기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.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. 여러분, 지진이 멈췄어요. 와, 지진 진짜 세. 또 여진 같은 거 오진 않겠죠? 또 오진 않겠죠? 아니다.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방송 촬영하는데 이러면. 진짜 그 사람이. 여러분, 진짜 지진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? 제가 오늘 성동 생명안전보험소에 왔는데요. 여기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진 대피 방법 이런 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요, 방금 전에 지진 체험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한번 대피를 해볼 텐데요,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. 지금은 진도가 3.6이에요 3.6인데 이렇게 일단 탁자 밑으로 들어가죠. 그리고 탁자 같은 게 없다면 이런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해주면서 이런 단단한 것을 잡고 견뎌줘요. 지금 안 넘어지고 잘 있죠? 오케이. 여러분, 멈췄습니다. 멈췄을 때는 빨리 지금 해줘야 돼요. 가스밸브. 예.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가스밸브 잡아주고요. 지진이 나면 다시 들어가서 견뎌줘야 돼요. 빨리. 여러 사람 있으면 여러 사람끼리 다 같이 잡고 버티면서. 이제 점점 더 세져요. 지금은. 진도가 지금 5.5인데 이렇게 위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쿠션이나 그런 걸로 무조건 이제 머리를 가려줘야 돼요. 머리에 맞으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머리를 최우선으로 이제 지켜줘야 돼요. 너무 깨끗해요. 맞아. 지진이 났을 때 꼭 7.8입니다. 이거 굉장히 힘센 진도인데,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 난리가 났어요. 팡팡거리고 이러면은 진짜 빨리 대피해야 돼요. 이 정도면은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데 진짜 이거면서 대피합니다. 네, 이렇게 딱 지진이 멈추잖아요. 그러면 그때 빨리 탈출구로 가야 됩니다. 탈출구가 있는데 이렇게 잘 피해주고, 탈출할 때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나가서 탈출해주면 끝입니다. 이렇게
지진대피 끝! 제가 여기 써져있는 대로 방금 전에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.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견디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단단한 물건을 붙잡고 견딘다. 2번 지진에 흔들림이 멎으면 탈출이 가능하도록 도어를 열어 고정시키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밸브 차단 및 전기 포트 플러그를 뽑고 전기 분전함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한다. 이제 3번 잠시 후 강력한 2차 지진, 진도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머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단단한 고정물을 잡으며 견딘다. 4번 지진이 멈추면 안전한 대피로를 따라 외부로 탈출하여 체험을 종료한다. 지진 발생 시 행동 조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? 네,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황스럽거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 멍하니 있거나 또는 그냥 막 뛰쳐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지진이 멈췄을 때 내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석이나 책가방을 가지고 빨리 머리를 보호하고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밖으로는 넓은 운동장이나 넓은 공원, 위에서 떨어질 게 없는 넓은 공터로 꼭 빠져나가 주셔야지만이 안전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지만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. 지진은 꼭 안 나면 좋겠어요.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났잖아요. 지진은 안 나야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지진 대피 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세요. 안녕!